프랑스의 헬스케어 투자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 아키메드가 코스닥 상장사 제이시스 메디칼 인수에 나섰습니다. K-뷰티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용기기 관련 기업의 러브콜이 이어지며 M&A 각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. 김혜영 기자입니다. 제이시스 메디칼의 주가가 18.59% 급등한 12,76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. 공개 매수 소식에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. 2004년 설립된 제이시스 메디칼은 포텐자 등 고주파 미용 의료기기 기업입니다. 2021년 스펙 합병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난해 36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. 아키메드 그룹은 오늘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제이시스 메디칼의 지분 약 72%를 사들입니다. 이는 총 7,244억 원 규모로 공개 매수에 성공하면 자진 상장 폐지 수순을 밟는다는 계획입니다. 공개 매수 예정가는 13,000원,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. K-뷰티 위상이 공고해진 가운데 호실적을 기반으로 한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베인캐피탈은 클래시스를 인수했고 루트로닉은 새 주인으로 한행 컴퍼니가 등판했습니다.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리쥬란을 보유한 파마리서치도 인수합병 시장에서 매각 이야기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한편 오늘장 APR과 클래시스, 이루다 등 미용기기 관련주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.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.